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합니다. 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습니다.